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한 삶을 보는 이박사 중국 채널입니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SHK 회화 및 듣기 시험 대비한 학습 중국엔 장용다 구딩 것이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고정격식 제8강입니다. 오늘도 중국 사람들이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미 고정된 그런 패턴 너희 세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제 수업은 글씨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합니다. 자, 22번째 어휘. 관부자오. 제가 북경에서 유학할 때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가능보인데 이 말 참 많이 쓰대요. 관부자오. 관여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중국말로 表示对方无权干涉自己的事情. 상대방이 자신의 일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런 뜻이죠. 관여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관부少. 때로는 반문하는 형식으로 관도少吗? 너가 간섭할 자격이 있냐? 그런 뜻으로. 간섭할 권리가 있느냐? 관도少吗? 라고 반문하면서 묻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듣고 특히 북방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조금 더 억양을 강조하면 관보자오 입니다. 베이징 아저씨들은 관보자오 이래요. 자, 예문 볼까요? 这是我自己挣来的钱 我想怎么花就怎么花你管不着. 이것은 나 스스로 挣来的钱, 벌어온 돈이야. 이 말 표죠. 我想怎么花就怎么花. 내가 어떻게 돈을 쓴다 곧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싶다 곧 어떻게 쓴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어. 你管不着. 너는 상관하지 마. 너는 상관할 자격이 없어.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这是我自己挣来的钱. 돈을 벌다 할 때 대륙 사람들은 挣来的钱, 대만 사람들은 赚来的钱. 挣은 뭔가 육체노동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这是我自己挣来的钱我想怎么花就怎么花.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我想怎么花就怎么花. 중국의 특이한 용법이죠. 你管不着.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뭐. 너는 상관하지 마라. 신경 꺼라.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자, 다시 따라합시다. 这是我自己挣来的钱我想怎么花就怎么花你管不着你管不着. 근데 우리 이제 시체말로 신경꺼, 상관하지마 그럴 때 중국말로 니管不着 하면 됩니다. 管不着. 물어볼 때는, 반문할 때는 관두자오마? 너가 간섭할 자격이 있어? 자, 대표님 아셨죠? 자, 다음 예문 한번 봅시다. 비슷한 거예요. 这是我个人的事你管不着.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야. 나의 사적인 일이니까 니管不着. 너는 참견하지 마라.
这是我个人的事，이건내개인의일이일이니까니관부죠 상관하지마라참견하지마라자자따라읽어볼까요이건내개인의일이니까너는상견하지마자정말로따라하세요这是我个人的事你管不着这是我个人的事你管不着 자세번째는해와를통해서한번봅시다해와를통해서 A, B, D 를볼까요你怎么能打孩子呢你怎么能打孩子呢는어떻게아이를때릴수가있냐응당신은어떻게아이를때릴수있어요그러니까아빠가니관부죠니관부죠这是我们家自己的事비슷하죠당신은상관하지마라这是我们家自己的事이것은우리집안일이야우리집안의일이야 니怎么能打孩子呢어떻게애를때리세요그러니까때린사람이니관부죠这是我们家的啊，自己。这是我们家自己的事。이것은우리집안일이다。这是我们家自己的事。우리집안자신의일이다。하여튼참견하지마라상관하지마라신경꺼라할때정말로관부죠관부죠특히북경남자들이잘쓰대요이말 관부죠管得着吗누가웬상관이야니관부죠상관하지마자아시죠가능보인데이거는자그다음자23번한번볼까요 过去就过去了다지난일이야과거는곧过去了지나갔어혹은지나간것은곧지나과거는다지나갔어이게더낫겠네요그죠过去就过去了다지난일이야용서나양해하용서혹은양해용서하거나유료하는말투자말투가중요하죠아다지난일이야용서하거나양해할때쓰는말투남을위로할때쓰는말투다용서하거나위로할때쓰는말투다기억하시고事情已经过去了不要再提起일은이미지나간것이야이미지나간일이니까不要再提起더이상거론하지마提起제기하다언급하다그래서过去就过去了남을위로하면서혹은남을용서하면서아다지난일입니다여기도그러죠아이고다지난일인데뭐정말로过去就过去了过去就过去了자내편을한번봅시다过去아여기는더가들어갔네요过去的就过去的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자본문그대로합시다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지나간것은다지난일이니어떤일도예뿌여티더이상거론하지마라过去就过去了해도되고덜넣어가지고过去的지나간것은就过去了지나간거야什么事情也不要提了다지난일이야할때정말로过去就过去了혹은过去的就过去了아시겠죠자대표님다시한번읽어봅시다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다시한번할까요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여러분꼭따라하셔야됩니다 눈으로만봐도이수업전혀도움안됩니다자다지난일이야过去就过去了，아시겠죠？혹은过去的就过去了，
남을 용서할 때 이런 말 쓰기 바랍니다. 혹은 남을 위로할 때, 난 다 지난 일이잖아. 아야, 꼬치도 지고 꼬쳐놔.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라마에서 이 표현을 아주 비슷한 걸 보죠. 자, 꼬치도 지고 랑 다 꼬치봐. 이 표현이죠. 실제 화면 보세요. 자막 그대로 오죠. 꼬치도 지고 랑 다 꼬치봐. 아주 중국식 표현인데 꼬치다, 지나간 것은 곧 랑 다 그것으로 하여금 꼬치다, 지나가게 하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 과거는 그냥 흘러가게 놔둬요. 자, 번역, 지금 이렇습니다. 과거는 그냥 흘러가게 놔둬요. 이 말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라. 과거는 과거로 묻어둡시다. 이 말도 드라마 볼 때 정말 많이 나오대요. 꼬치도 지고 랑 다 꼬치봐. 이 말도 꼭 기억하세요. 아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앞에 거 꼬치 지고 꼬치라 비슷하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버려라. 정말로 따라하세요. 꼬치다 지고 랑 다 꼬치다 꼬치봐. 랑이 되면 훨씬 말이 멋있어요. 중국어는 꼬치다 지고 랑 다 꼬치봐. 과거는 그냥 흘러가게 놔둬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드라마 실제 나오잖아요, 자막. 남자가 하는 말인가요? 꼬치도 쭉 랑타 꼬치봐. 그대로 읽으세요. 남을 위로할 때 혹은 용서할 때 꼬치도 쭉 랑타 꼬치봐. 한 어휘로 기억합니다. 한 어휘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꼬치도 쭉 꼬치라 이후 자베이 노리바. 자, 여기서 자베이란 단어, 갑절로, 각별히, 더더욱 이런 말. 그래서 구워시다 주고 구워시라. 지나간 일은 다 접어두시고 이후 자베이 노리바. 앞으로 더더욱 잘해라. 누가 시술했어요. 그때 용서해주면서 구워시다 주고 구워시라. 이후 자베이 노리바. 앞으로 갑절로 더더욱 노력하세요. 더더욱 잘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꼬치도 쭉 꼬치라. 이후 자베이 노리바. 남은 용서할 때 꼬치도 쭉 랑 꼬치도 쭉 꼬치라. 이후 자베이 노리바. 자베이 노리. 갑절로 노력하라. 더더욱 잘해라. 자, 이번에는 회화를 통해서 어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요. 드라마 대사 같은데. A가 虽然我丈夫已经主动和他的情人分手了，可是出了这样的事，我还能相信他吗？ 그래서요. 자, 여기서 지극해 볼까요? 비록 내 남편은 이미 주동적으로 주동 자발적으로 他的, 和他的 친인입니다. 그의 친인과 헤어졌지만 여기서 중국 친인을 보세요. 친인은 중국에서는 친인은 내연녀, 내연남, 남편 이외의 아내 이외의 애인, 우리 흔히 정부라고 하죠. 정부, 정인 밖에서 정인 통한 여자. 그래서 친인은 안전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연녀, 흔히 우리 세컨드라고 하는 애인. 근데 원래 친인은 좋은 뜻입니다. 친인은 연인의 날, 밸런타인데이. 그래서 대만에서는 친인을 하면은 좋은 뜻도 있어요. 근데 대륙에서는 친인을 하면 대부분 다 내연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왕리홍이라는 중국 유명한 가수 아내가
남편과 8년 살면서 그 남편이 밖에서 바람 피우고, 그다음에 뭐 기생을 부르고 이런 역기적인 생각들을 다 웨이브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A4 한 10장으로. 그 기사 제가 저 밑에 링크에는 한번 꼭 보세요. 자, 칭의는 하면은 보통은 세컨드입니다. 내은요. 자, 다시 할게요. 虽然我丈夫已经主动和他的情人分手了, 비록 내 남편은 주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의 애인과 헤어졌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我还能相信他吗? 내가 그를 아직도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B가 위로하면서 事情过去就过去了. 일은 아니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既然他又回到你的身边，你就给他个机会吧. 여기서 回到你的身边이란 말. 기왕 그가 당신 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돌아온 이상 당신은 곧 그에게 기회를 주어라. 就给他个机会吧. 자, 그런 말이죠. B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事情过去就过去了既然他又回到你的身边你就给他个机会吧. 여기도 그자를 넣습니다. 양사. 한 번의 기회. 你就给他一个机会吧.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라. 이럴 때 쓰는 거죠. 事情过去就过去了.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당신 곁으로 돌아오다. 回到你的身边回到我的身边回到身边 给他个机会吧. 그에게 기회를 줘라. 하나하나 다 좋은 말이네요. B 부분만 따라하겠습니다. 事情过去就过去了既然他又回到你的身边你就给他个机会吧你就给他个机会吧 용서하거나 남을 위로할 때 过去就过去了过去的就过去了 이런 고정격식 많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다음. 자, 요 편, 요, 이제 듣기 문제 많이 넣어보든지, 이거요. 요 감각 아셔야 되는데, 하이, 什么什么呢? 자, 그러면서도, 뭐뭐라고? 그러고도, 뭐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나요? 이랬듯이. 이는, 하이, 什么는 비난, 혹은 비웃는 거, 조소의 억압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방의 은행이, 말이 그의 호칭과 서로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한 말투다. 자, 보면 압니다. 그 말이 상대방의 직업과 어울리지 않을 때, 호칭과 어울리지 않을 때, 부합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대표현 볼까요? 자, 대표현 꼭 외우세요. 这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这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 자, 듣기 문제에서 이런 말 나왔다. 처음 듣는 사람 헷갈립니다. 원래 보세요. 빵망 하면은 돕다는 말이죠. 근데 특이하게 망이 앞에 모여오고 빵이 뒤로 갔어요. 자, 이합사인데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는 빵 워더망 합니다. 칭이 빵 워더망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망은 일손 일손입니다. 그죠? 일손을 돕다. 일을 거들어 주다. 그래서 저 뭐 될 망이가 요 정도의 일마저. 요 정도의 일마저 또 부향방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할 펑이오나 친구는 무슨 친구야? 그러면서 친구를 할 수 있냐? 응? 할 펑이오나
자, 앞에 읽으셔야 됩니다. 저 될 망, 아, 저 뭐 될 망, 요 정도 일도 또 부샹방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 할 방요나. 조금 오역하면, 요 정도의 도움마저도 주려고 하지 않는데, 친구 좋아하네. 친구 아니야. 친구는 호칭과 서로 부합되지 않을 때. 야, 이 정도 일도, 어? 일마저도 도와주지 않는데, 할 펑이야? 뭐, 어? 친구는 무슨 친구야? 비난, 조롱입니다. 아시죠? 자, 요 대문. 보통 빵망 이렇게 뒤에 빵 오더망 빵라 한따더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건 드물어요. 점어될 망도 부샹빵 빵망이 이합사라는 건 아시죠? 자, 요 연문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으로 했습니다. 야, 요 정도 일도 안 도와주는데 친구는 무슨 친구야? 자, 정말로 점어될 망 점어 대하는 요까지 것 이렇게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이런 뜻입니다. 점어 대할 망 또 부상방 할 펑요나 외우세요. 점어 대할 망 또 부상방 할 펑요나 뭐 이것도 안 도와주는데 뭐 친구는 무슨 친구네? 친구야? 친구 좋아하네? 할 펑요나 할 빠바나 아빠는 무슨 아빠야? 할 마마는 엄마는 무슨 엄마야? 비난, 조롱입니다. 아시겠죠? 하이 슈마슈마는 그러면서도 뭐뭐라고 할 수 있니? 입니다. 그러고도 뭐뭐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꼬아서 뭐 우리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게 많습니다. 비꼬아서 쓰는 역설적인 표현은 하이 슈마너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할 专자는 기본概念都没搞清楚. 할 专자는 지적하면은 저러면서도 전문가라고 전문가 좋아하네. 할 专자는 기본概念都没搞清楚. 기본 개념마저도 그래서 搞清楚는 분명히 알다, 똑똑히 알다. 没搞清楚니까 제대로 모르다. 할 주한자는 뭐 저러면서 전문가라고 기본 개념마저도 렌도 용보예요. 렌 기본 개념도 메가 오칭즈 앞에 렌이 생각된 겁니다. 기본 개념마저도 모르면서 노래 못하죠. 그런데 아야 할 거소나 뭐 저러면서도 가수라고 할 민식나 저러면서 영화배우라고 영이 못할 때 아시겠죠? 할 주한자는 할 거소나 저러면서도 가수라고 자, 여기 팀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저러면서 전문가라고 기본 개념마저도 제대로 모르는데 정말로 할 주한자는 기본 概念도 没搞清楚 没搞清楚, 제대로 모르다. 자, 마지막. 亏你还上过大学呢. 这个字也不认得. 여기서 亏는 단어, 하이너 비슷해요. 亏도, 뭐뭐 일하면서, 이거 똑같습니다. 亏도.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욕을 했는데, 这个字也不认得. 자, 认得는 같은 말, 认识입니다. 认识, 알다. 렌더, 렌스, 알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쓴다. 사람, 길, 글자를 알다 할 때는 렌스 씁니다. 지다오 쓰면 안 돼요. 렌스 대신에 렌더 해도 됩니다. 我认识他,我认得他,我不认识路. 나 길 몰라요. 他不认识这个字, 그는 이 글자 모른다. 뭔가 깊이 구체적으로 안다 할 때는 지도 아니고 렌스입니다. 렌스가 같은 말 렌드입니다. 그래서 쿠이니 하이 상고 다시는 너가 대학을 다녔다면서 당신은 대학을 다녔다면서도
这个字也不认得，一个字都也不认识，一个字都没认得，连这个字也不认得，连这个字也不认识。그래알다고할때보통우리가认识쓰거든요근데learned 도있다는거같은말 한자로는인식하다네그죠learned 가너는대학을다녔다면서이글자도모르냐자정말로쿠인이하이상고다쉐나쿠인이하이상고다쉐나这个字也不认得这个字也不认得너는약하겠죠쿠인이시베이징은내가북경사람이라면서랜태양은在哪都不知道전남은어디인지도몰라린아니쿠인이시한국인당신한국사람이라면서쿠이이도뭐뭐이라면서그런뜻입니다이거없어도하이너만가가됩니다니하이샹구다쉐너너대학다녔다고대학다녔다면서자하이什么什么너저러면서도뭐뭐라고말할수있냐그런뜻입니다자세번째문장다시한번읽어봅시다쿠인이하이샹구다쉐너대학다녔다면서쿠인이하이샹구다쉐너这个字也不认得这个字也不认得자방금한거원음발음한번들으면서듣고세동연습해보겠습니다잘들으세요这是我自己挣来的钱我想怎么花就怎么花你管不着这是我自己挣来的钱我想怎么花就怎么花你管不着这是我个人的事你管不着这是我个人的事你管不着你管不着这是我们家自己的事你管不着这是我们家自己的事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过去的就过去了以后加倍努力吧过去的就过去了以后加倍努力吧자스탑해놓고1번부터한문장세번씩읽고넘어가세요요발음은요원음발음은조금약한데예를들어서2번这是我个人的事你管不着이러죠실제로는管不着이럽니다북경사람들은管不着굉장히어려요你管不着요억양기억해보세요你管不着很地道합니다자세번씩읽고넘어가세요스탑해놓고자계속듣습니다事情过去就过去了既然他又回到你的身边你就给他个机会吧事情过去就过去了既然他又回到你的身边你就给他个机会吧这么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这么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还专家呢基本概念都没搞清楚还专家呢基本概念都没搞清楚亏你还上过大学呢这个字也不认得亏你还上过大学呢这个字也不认得자스탑해놓고요7번요저7번문장요문장꼭외우세요해서써먹기바랍니다야이정도일도안도와주냐어니가 그런것도친구라할수있어이말这么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야이정도도안도와주면서친구는무슨친구야아주좋은문장입니다这么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오로지읽으면서소리내면서기억할수있어요눈으로는절대안된다자마지막정복습자기억을되살려서이것은내가번돈내가번돈이니내가쓰고싶은대로쓰겠어너는상관하지마라이것은내가벌어온돈이다내가쓰고싶은대로쓰겠다너는상관하지마라자하셨나요입으로입으로장만하시면됩니다확인합시다这是我自己挣来的钱我想怎么花就怎么花你管不着이것은내스스로我自己그죠다시한번외웁시다
这是我自己挣来的钱，我想怎么花就怎么花，你管不着。내가쓰고싶은대로쓰겠어我想怎么花就怎么花有표현다시좋아요你管不着你管不着管不着이번다지난일이니어떤일도더이상그런하지마라과거는다흘러갔다어떤일도더이상그런하지마라자하셨나요확인합시다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再不要提了다지나간일이니过去的就过去了什么事情也不要提了아무일도어떤일도不要了니다더이상그런하지마라什么事情也不要提了제가금방중요한단계나왔네3번이정도일마저도도와주려고하지않는데친구는무슨친구야자외웠나이거요까지 일조차도도와주려고하지않는데친구는무슨친구그러면서친구라고할수있어그런말이죠자확인할까요这么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这么点忙都不想帮还朋友呢오늘세가지管不着过去的就过去了还朋友呢还爸爸呢还妈妈呢还女儿呢그러면서도딸이라고할수있어还儿子呢알겠죠자오늘제가잘기억하세요好今天讲到这下课마칩니다大家辛苦了수고했습니다